왼손 이진세 양손으로 들어옵니다. 이진세 자 타격전 엄청납니다. 아 아직 맘먹고 몰아가고 네, 이진세 다시 한번 이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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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버텨주실까요 조성원. 반격전 반격의 타격전 조성원. 자 싱글랭으로 들어가는 이진세 테이크다운 시도합니다. 지금은 빠지면서 왼손 여유 있습니다 조성원. 자 이진세 왼손 자 그 상태에서 왼손 좋습니다. 좀 더 몰아보고 있고요. 다시 라이트 계속 몰고 있습니다. 아, 멋진 스텝까지 보여주는데요. 어, 춤을 추면서까지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조성원. 잽을 계속 던집니다 조성원. 다시 라이트 아퍼컷 이진세 춤을 추다가 네. 갑자기 전진 스텝 밟으면서 그렇습니다. 아. 가드는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스타일이고요. 오! 백스피 블로우. 네. 1분 30여초가 남아있습니다. 2라운드 프론트킥 밀어내고 있는 조성원.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이번에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목이 잡혔습니다. 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진세 자 지금 살짝 풀렸어요. 맞았죠. 풀립니다. 풀립니다. 예. 아 좀 더 이제 카운터로서 예. 앞바다 치려고 하는 네 거의 안 넘어지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들어옵니다. 타격전 왼손 툭 던지고 다시 라이트 들어옵니다. 원투 조성원 지금 네 라이트 더 들어옵니다. 10초 사이 있는데요. 오 지금 원투 다시 라이트 다시 왼손 조성원. 자 이제 경기 종료 직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대심 이정석 플러 3대0으로 블루코너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 승이 나왔습니다. 블루코너 이진세 선수가 AFC 데뷔전 승리를 차지합니다. 신장 175cm 세종. 자 먼저 이태주 선수가 소개됩니다. 예, 그라운드 레슬링이 좀 예, 기초가 되어 있는 예, 기반으로 하는 선수인데 타격 또한 조금 더 장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태주 선수입니다. 신장 183cm 글래드코너 유상훈 선수입니다. 김동현 선수를 배출한 부산 팀메드 소속이고요. 지난 4차 대회에서 에델리스 파이팅 데뷔전을 정말 잘 치렀습니다. 5차 대회 다시 라인업에 본인의 이름을 올린 유상훈 선수입니다. 5분 2라운드입니다. 자,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터치클럽 유상훈과 이태주 선수입니다. 청색글러브 이태주 그리고 빨간색 글러브 유상훈 선수입니다. 유상훈과 이태주 자, 발은 닿지 않았고요. 다시 라우킥 슬쩍 피하면서 이태주 자, 지금은 끌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태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살려봐야겠죠. 네. 자 허리를 일단은 완벽히 잡은 상황은 아닌데요. 네. 버텨주고 있는 유상훈. 유상훈이 왼다리로 지탱하면서 네. 바깥쪽 오버 훅을 파면서 일단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 유상훈 선수 아. 역시나 케이지 중앙에서 아 좀 돌려주면서 니킥.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니킥. 유상훈 떨어집니다. 무릎이 크게 두 번 들어갔습니다. 네. 자 다시 떨어지는 두 선수 스탠딩 라이트 니킥. 아, 또 한 번의 니킥이에요. 다시 니킥 유상훈. 자 이태준 돌려주나요? 하이킥 들어갑니다. 다시 왼발 하이킥 니킥 올려칩니다. 어퍼컷. 자 이태주 반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와 대단한 난타. 양손욱 야, 다시 이렇게 오 다운이에요. 경기 끝납니다. 아 지금 엄청난 틱이 나왔어요. 유상훈 네.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유상훈 선수가 그 거리를 잡으면서 타격 거리를 좀 만들어봤었고요. 그러면서 그 클리스입니까? 그렇습니다. 니킥과 니킥과 근거리에서의 하이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뭐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네. 화끈한 KO 승을 거두는 팀 매드 소속의 유상훈 선수입니다.